기본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네가 지금 완전히 시합 모드로 애들이 세게 했을 때는 네가 긴장을 한다고 생각하면 1등이 된다고. 그럼 엉킨다고. 그러면 상대 맞았어. 또 됐어. 반응을 하면 그 다음부터 얘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되면은 하나 맞을 수 있다는 얘기야. 걔는 바보냐고. 그러니까 너가 지금 잘 못하게 되는단 말이야. 그럼 네가 얘들을 못한다고. 너 지금 움직여. 말리게. 뭐가 있어? 시합처럼 그렇게 해. 시합처럼 해. 떠들지 마, 왜, 수철아. 왜? 너 왜 자세가 좋은 모양이 있고? 태도가 왜 그러냐? 진지하게 하라고 하니까 진지하게. 진지하게 하라고. 진지하게 하라고, 진짜. 저 맞지 말고, 겉바닥 자지 말고, 그 얘기 했었고. 네. 야, 상대방이 지금 시작하는 것보다, 이 거리보다 걸어, 뭘 안 멀어? 뭐, 거리 뭔데? 뭐, 뭐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더 멀어. 네. 지금 못 때리잖아. 상대방이 때리고 나가면 못 잡잖아, 지금. 못 때리잖아. 너가 원하는, 네가 원하는 시합을 만들려고 하는 시합을. 저는 근데 좀 정반대로 그냥 상황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태클 치고 카운터 치고 바로 공격 들어가고. 경기 중에서 지금 그 자세가 안 나온다고. 내가 네 앞에서 저 보면 알잖아. 사람이 바보냐, 저 보면 알지. 이걸 세게 때려, 니를 만약에 세게 때리잖아. 그럼 네가 분명히 네 움직임에서 분명히 긴장하는 상황이 나올 거라고. 그럼 쫓아간다고. 내 얘기는. 저는 그 시합이 앞두고 있으니까 세게 안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제 포인트로 하고 있는 거죠. 얼른 일어나서 바로 시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야, 심각하네 진짜. 좀 심각한 게 있다 진짜. 큰일 났다. 제가 세게 안 해서 이 친구들이 세게 안 해요. 큰일이네, 수철아, 진짜. 해, 일단 너네 물려 더 해. 예. 안 할 수 없으니까 해. 김수철 선수랑 어떤 갈등이 있으셨던 겁니까? 물론 수철이 의견이 다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또 내가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 눈에만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 그런 부분을 과거에는 얘기를 하면 수철이가 자기 생각과 달라도 그 의견이 어떤 의견이에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잘 이해가 안 가도 그럼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 이해가 가서 맞습니다. 그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라던가 전혀 생각을 했는데
다 이해를 했는데 제 생각은 이런데 좀 과장님께 좀 틀리지 않았나요? 그럼 내가 바로 어 그러네 내가 틀렸네 니 게 맞네 이렇게 의견을 조율을 했어요. 합쳤다고 수처리가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은 같으니까 하나의 마음이니까. 근데 수처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나 지금 이거예요 내게 맞잖아요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 맞을 수도 있지만 내 생각엔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계속 주문을 하는 거거든. 그럼 내 의견이 틀리든 맞든 들어보고 이해해 보려고 하고 이해가 다 됐어. 그리고 관장님 이해는 다 했는데 관장님 의견이 좀 안 맞지 않나요? 라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거든. 내가 아는 수철이는 연습을 할 때 절대 라이트를 세게 때리지 않습니다. 계속 주문하는 거는 딱 두 가지예요. 라이트를 세게 뻗지 않는다. 세게 뻗지 않으면 시합 가서 절대 세게 때릴 수 없는 선수예요. 특히 수철이는 제가 그걸 너무 정확히 알아요. 성품이 착하니까 스파링 파트너를 세게 때리질 못해. 잘 안 나가. 이렇게 대고 말아. 그러면 수철이 시합 가서 100% 그러거든요. 그럼 죽는 거지. 지만 맞는 거지. 그거 하나. 그리고 얘는 사람을 먼저 때리질 않아요. 잘 성격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가 오면 맞고 때리든가 반응하고 때린단 말이야. 그럼 상대방은 항상 수철이는 뭐 눈이 너무 좋아서 쓱 보고 때리나? 쓱쓱 뭐 이연거리야? 황비용이야? 그걸 다 피하나? 상대방은 바보가 아니잖아. 상대방이 막 들어와 연타로 옆으로 위로 아래로 다 들어오다면 한 대 맞고 호랑나비가 먼저 될 수도 있잖아. 그러는 것보다 먼저 움직여서 먼저 움직이고 먼저 끌어내고 먼저 때리라는 뜻으로 얘기를 계속 하는데 계속 수동적이야. 이유는 상대방들 선수들과 계속 스파링을 많이 하는데 서울에서도 원주에서도 원정 다닐 스파링을 계속 해요. 수철이가 조금 잘하다 보니까 상대방들의 사이즈 차이가 나는 거야. 실력 차이가. 그러니까 그냥 먼저 때리기가 지는 좀 미안한 거야. 충분히 빼고 박을 수가 있고 피하고 해줄 수가 있으니까 다 그렇게만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수철이는 항상 결승전 하는 선수들 같은 선수들의 레벨들하고 하는 거잖아. 최정상급들의 선수들하고 하는데 그 선수들은 그 주먹이 이렇게 빼고 박고 보이겠냐고. 걔네들은 영상을 한두 번 받겠냐고. 수철이 영상을 그냥 때려잡으려고 들어오겠지. 와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거든. 이 정도면 너무 세요. 그러니까 쓱 맞아주기도 하고 뭐 그냥 잡아도 다 걸리니까. 근데 이게 몸에 배있단 말이야. 근데 과거에는 내가 막 욕을 했어요. 욕을 뭐 말대꾸가 나오지도 못하게 좀 욕을 먼저 했지. 이제 그때는 실력 차이가 내가 더 좋았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있고. 근데 지금 수철이가 나보다 실력이 훨씬 좋고 모든 면에서 앞서 있죠. 다 99%가 수철이 말이 맞을 거야. 근데 내 생각이 맞는 게 있거든. 수철이 아버지보다 내가 훨씬 오래 봤어. 수철이를. 수철이가 이 좀 말을 안 듣는 어떤 이런 과정이 조금은 나는 좀 속상한 것도 있지. 하여튼 뭐 수철이가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의견이 좀 틀리고 수철이 생각이 좀 잘 맞아서 어쨌든 이기고 더 성장하면 되는 거니까 저도 제 의견이 좀 틀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수철이한테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빨리 저도 내 인생이 있고 수철이와 함께 벌써 뭐 한 20년 가까이 있었거든요. 수철이가 맨날 문 열고 혼자 가서 운동하고 있으면 다른 선수들은 맨날 빠져. 그러면 나는 그게 마음에 걸리면 맨날 가 있는 거야. 같이 뭐 로드 FC 하는 거 직원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뭐 스폰서들을 만나러도 다니고 방송국도 만나러 다니고 할 게 너무 많죠. 근데 그래도 제일 우선순위는 어쨌든 수철이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거든. 평생을. 근데 요즘에는 계속 독립을 시키려고 수철이 운동을 혼자 하게끔 만든단 말이야. 선수들하고 함께 혼자 하게끔 만들어. 스케줄도 그래서 그러나? 혹시?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언제 관장님이 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전 이미 관장님의 어떤 가르침보다는 혼자 독립적으로 많은 것을 습득했기 때문에 지금 가서 관장님이 건드리면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운동 스타일이 틀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저로서는 이제 수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 또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밤에 본인도 뭐 마음이 편하겠어 뭐 이렇게 말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보내고 또 영상을 잔뜩 보내서
한년 이 영상을 좀 고화질로 이렇게 보냈으니까 다시 한번 좀 봐주세요 이렇게 보내고 영상을 보내고 좀 봐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달에서 둘의 관계가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건 없어요. 박시원 선수 뭐 다른 선수들이 많이 시합을 했잖아요. 아마 수철이는 또 엄청난 압박이 올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 친구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압박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저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사실은 압박이 너무 힘드니까 뭐 공황장애가 와서 은퇴도 했었던 거죠. 그냥 본인이 본인을 힘들게 하는 스타일이야. 뭐 그렇습니다. 뭐 그래도 또 눈 뜨고 일어나면 또 똑같죠.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똑같은 것이 뭔지 그냥 또 운동하는 거야. 운동하고 같이 밥 먹고 난 일하러 가고 지도 공부하러 가고 또 모여서 또 운동하고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 같고 제발 좀 떠나서 잘 독립돼서 모든 게 좀 정리됐으면 그러면 저는 홀가분하고 좋을 것 같은데 떠날 것 같지도 않고 지질이 공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각자 이 안에서 서로 행복을 찾는 게 어떤 최선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